야, 유진석 씨 선고 결과 듣고 왔다. 아유, 상담 중이네. 예, 이 정도면 이혼 사유는 충분하고요. 위자료도 말씀하신 액수보다 더 많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이혼? 이혼이라니. 아니, 그걸 왜 여기 와서. 아, 나 어떡하냐 진짜. 그럼 그 소송은 맞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치유를 힘들게 하는 소송이나 의뢰인은 안 됩니다. 절대. 그날 분명히 본 것 같은데. 아,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. 아, 그럼 나머지는 저희 사무장하고 정리하시죠. 나하고? 네, 그럴게요. 그 소장 접수에 필요한 기본 서류 안내해드리고 가지고 오신 자료 스캔해서 사유에 맞게 분류해 놓으세요. 아, 야, 저기 그게. 그럼 또 뵙겠습니다. 네, 또 봬요. 야, 저, 야. 또 뵙게 누굴 또 뵈? 아, 너 진짜 왜 이래? 더 이상 잡지 않는다며. 나 행복하라며. 박완승. 잘 살라고 마지막 인사까지 했잖아. 아, 근데 여기 와 있으면 어떡해? 나 이혼 정말 잘해야 되거든. 뭐? 여긴 네가 사무장으로도 있고 네 동생 이혼 소송은 완전 전문이잖아. 그래서 온 거야. 야, 장미향. 이혼 잘하게 해줘. 위자료도 재산도 많이 받게 해주고. 응? 너만 믿을게. 응? 그래? 네.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, 코치님. 잘했어. 잘 생각했다. 네 품새 실력이야 워낙 알아주던 거였고. 그렇지도 않습니다. 그렇지 않기는 네 옆차기는 선수촌 김 감독님도 인정한 황금 옆차기 아니었냐? 옛날 얘기입니다. 오늘부터 열심히 훈련해야죠. 그래. 오, 예전 눈빛 살아있는데? 혜수야! 잘 지냈어? 나야 잘 지내지 뭐. 근데 뭐야, 품새대회 나가기로 한 거야? 그러기로 했다. 잘했네. 동영상 촬영하고 분석하는 건 내가 해줄 테니까 잘 준비하셔. 그래, 고맙다. 주철이 빨리 도복 갈아입고 나와라. 오늘은 공인 품새 위주로 동작 체크해보자. 네, 코치님.